소개팅 앱을 쓰는 남자라면 이건 꼭 보세요. 소개팅 앱에서 남자는 을이에요. 클럽을 갔는데 남자가 너무 많아. 그럼 당연히 여자가 갑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소개팅 앱도. 소개팅 앱에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남자 회원들은 을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연결이 잘 안 되죠. 소개팅 앱에 일단 여자 회원 수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 엄청 많은 남자들한테 소개되고 막 대시를 받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높아지고 진짜 몇몇 남자 회원들 아니고서는 솔직히 연결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자 회원 수가 적고 남자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개팅 앱에서 남자가 을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비 관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소개팅 앱에 남자 회원수랑 여자 회원수가 비슷해야지 연결이 잘 되거든요. 하루 가입자 성비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 회원들이 만약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자 회원들을 덜 가입시키고 여자 회원들을 더 많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성비를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연결이 더 잘 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가입을 덜 시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좋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성비를 관리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연결이 잘 되는 소개팅 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글램도 남자 회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최대한 남자 회원수나 여자 회원수를 비슷하게 성비 관리를 하면서 더 연결이 잘 되는 소개팅 앱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글램을 한번 써보시면은 아 글램은 진짜 성비가 좋네, 아 글램은 진짜 연결이 잘 되네,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